외로운 밤이여 밤마다 세탁기 건더기 돌리면서 안녕 이쪽 새끼들아. 자 여러분들 오늘의 월드컵은 같이 살기 싫은 최악의 이웃 월드컵입니다. 아니 씨발 이웃이지? 어쩌면 개새끼들만도 못한 유사인간 월드컵. 아 맞죠? 요즘 배려가 결여된 사회, 존중은 뒤져버린 사회. 그냥 1번 주정뱅이 vs 안마루 딱이죠. 실내 5리터 주정뱅이. 딱 치는 게 뭐냐면은 밤길에 꼭 난닝구 입고 있어요. 뭔지 알죠? 꼭 신색 난닝구 입고 이런 옷으로 생겨. 술 먹고 사는 거. 새벽에 이지라면 존나 빡친다고. 아니 술 먹고 부부싸움 존나 빡쳐 이게 진짜. 아니 자기라 존나 빡칩니다. 자 그리고 2번 덴미리들. 애는 믿지 않아요. 아니 애는 애도 미운데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애는 그래도 되지만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교육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요즘은 애가 넘길 수도 있다! 야 뭐 가봐 그러면.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이게 올라오는 거 불법인 거 알아요 몰라요? 부모님들이 이러시면은 눈 돌아가거든요 그거. 올라가면 진짜 불법이에요. 와 그거 띵동 누르는 거 불법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뭐해? 그냥 위층이 갑인 거야 씨발. 그러니까 그런들이 자기 잘못을 모르면 더 빡쳐. 아, 나, 냄새 풍기는 이웃! 돈 씻어, 씨발! 아니, 제가 더럽게 산다는데 무슨 참견이세요? 아이, 씨발! 냄새가 넘어오잖아! 냄새가! 이 새끼들 그냥, 엉덩이 코 먹고 방구를 존나 껴야 돼! 내가 방구 끼는데 무슨 상관이야, 씨발! 아, 예의도 모르고 경배하실 때 반말 찍찍하는 인간 쓰레기들. 이거는 진짜 인간 쓰레기입니다. 빼어먹은 거죠. 지가 뭐라 되는 줄 알고. 말이 딱 맞습니다.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숙이라고 씹새끼다 숙이라고 둘 다 인성 문제긴 하지만 2번 가겠습니다. 양아치. 실제로 이런 사람들 만나면 뭐라 하기도 애매해. 한번 말했다가 해코지 당할 것 같고 한마디 하려다가 아 이게 또 생물생이 뿌리는 너 아니 두 번 묶어 개새끼들아. 뜨거운 애 오징이 난다고. 여름에 미칩니다. 여름에 저기 군뱅이 존나 기어다니고 팔이 존나 날리고 바퀴벌이 존나 기어다니고 택배 훔쳐간 도둑놈 새끼들. 이거랑 이거 자매품이 있어요. 배달 잘못 시켰는데 홀라당 먹는 새끼들. 친구 당해본 적 있거든요. 203호로 배달이 와야 되는데 303호로 간 거야. 잘못 간 거야 배달원이. 근데 전화 했더니 배달 갔는데요? 예? 어디로 303호요? 뭐야 씨발! 솔직히 얘기하고 이건 당하면 진짜 빡칠 것 같아요. 오는 진짜 개빡치지 요거는. 외로운 밤이여 밤마다 세탁기 건더기 돌리면서 진도 몇이야? 지진 존내라 그냥 꼭 밤에 돌려. 저는 애초에 밤낮이 바뀌었잖아 여러분들. 내가 일어나면 돌릴 수 없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맨날 빨래를 싸러 와요. 한밤중에 락커빙이. 아 이거는 제가 사실 지금 제가 할 말이 좀 없긴 합니다. 이거는 제가 몇 번 방송 때문에 옆집에서 미로이 들어오게 했는데 잘 해결했고요. 방어부스까지 깔았습니다. 이제는 할 말이 있어요. 닥쳐! 개짜리다니까. 살기 위해 해야 되는 것들. 안 해도 살 수 있는 거. 자 이거는 이렇게 공고가 붙을 정도면은 공고를 이미 준 거겠죠? 어머 어떡해! 이러고 살이면 인정이야. 경고를 한번 줬는데 계속한다? 그건 자랑하고 싶은 거거든. 으아차! 우당탕탕! 와장창! 이거 씨발 자랑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거는. 2번 가죠. 홈파티 즐기는 인싸 이웃. 거 한두 번 그럴 수 있어요. 맨날 파티하면 좀 족같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현 시점 최악의 이웃. 아! 하나 둘 셋 넷! 너! 이건 괘씸죄로 2번 가겠습니다. 아 괘씸의 마무리 생각해도 궁금하긴 하다. 과연 무슨 소리가 들릴까? 궁금하긴 하다. 아 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름이 매일 바뀌면 레전드지. 자 결승전 택배 훔쳐가는 도둑놈 새끼들. 경배 아저씨한테 반말 찍찍하는 인간 쓰레기들. 2번은 보기 안 좋습니다. 볼 때마다 화가 나는데 안 보면 그만이야. 내가 본다고 이 사람이 달라지니? 나마스테스 맞지 씨발? 안 보면 장땡이야. 1번 안 본다고 안 훔쳐가? 안 보면 더 훔쳐가지? 안 보면 스몰 더 훔쳐가지? 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랭키 가만 볼게요. 랭키 역시 사람들이 물건에 민감해. 개념 없는 애새끼들이 이게 빠져버렸네 이게. 아 이번에 또 그거 나왔다. 그 눈오리 만들기도 논란이 생겼대요. 왜냐 잼미들이 자동차 위에 눈으로 이렇게 새끼를 이렇게 집어넣고 자동차에 기스가 다 났다는 거야. 어우 듣기만 해도 이걸 존내 뻗쳐. 그냥 쓰레기 투기범. 이것도 제가 일화가 있어요. 누가 배달의 민족 봉지에다가 일반 쓰레기랑 재활용쓰레기 섞어갖고 갖다 버린 거야. 근데 우리 관리 업체가 그거를 엘리베이터 앞에 박제를 해놨어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박제를 했어요. 가져가세요 적어놨는데 아무도 안 가져가.
근데 관리 업체 또 안 치워. 건물 전체가 쓰레기한테 진동을 하는 거야. 밖으로 뺐는데도 안 치우더라고. 서울살이 레전드야 이게. 하나 둘 셋.